이거 여기서부터 23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가니까 지금 사라고. 골프 치다가 샀대. 사업에 꼼꼼한 사람이 있어요. 내 친구 중에. 아이, 좀, 얍삽할 때도 많아요. 내가 줘갖고 단 한 종목도 인 적이 없어. 8년. 8년을 종목을, 8년 동안 정재민이 종목을. 전엔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주식에 덤볐는데 이제 조금씩 약아지네요. 8년 전부터 내가 정보를 줘서 단 한 종목도 인 적이 없어요. 한 종목도. 근데, 골프장에 가서, 그 친구가 동두천에서 뭔 하여튼간에 좀 인지도가 있는 애예요. 동두천에 내가 주면은 늦게 간다고 찡찡찡찡대고 팔아요. 수익 좀 보고 그러면 더 가. 항상 8년 동안 그랬어. 단 한 종목도 인 적이 없어요. 8년 동안 내가 종목을 뭐 한두 개 줬겠어. 하다못해 유가도 줬어. 너 유가 내가 얼마에 줬냐 할때 5천원에 줬대. 유가. 나 유가 준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유가를 줬대. 얼마에 줬냐? 2020년도에 예, 5,000원에 줬대. 자, 지금 14,000원이에요. 그러면 얼추 3배, 따따블 먹었잖아요. 20년도에 예, 내가 5,000원에 여기서 줬대요. 그러면 105, 최소한 150%는 현재 오늘 날짜로만 해도 150%는 나왔잖아요. 근데 이놈아도 돈은 빨리 벌고 싶은 거야. 어? 빨리 벌고 싶은 마음에 예. 몇 개월 전에 골프장을 갔는데 이 유니드 얘기를 하더래요. 13만 원에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게 26만 원갈 거라고. 13만 원에 이게 그러니까 골프장 가서 4명이서 보통 치잖아요. 어? 3명이나 4명 그 자리에서 골프장에서 산 거야. 1인당 5천만 원씩. 그럼 나한테 전화 한 통화해도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나하고 몇 년지기 친구냐면 30몇 년지기 친구예요. 근데 이거 여기서부터 23만 원까지는 기본으로 가니까 지금 사라고. 골프 치다가 샀대. 그래갖고 이렇게 떨어졌어. 하고 하소연을 하는 거야. 양두모님이 키키우. 잔머리 그리고 머리 쓰려고 하다가 여러분들 나는 안 당해 하고 당할 수가 있다 없다. 아니 옆에서 막 사. 그럼 여러분 공중심리에서 여러분도 사.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내가 이거 들어가면 얼마에 들어가? 3만원대에 들어가. 많이 줘야 3만원 초반이야. 많이 진짜 비싸게 주면은 왜 얘가 실수를 했을까? 빨리 번다는 말. 이거 확실히 빨리 나갑니다. 그 말에 나는 8년 전에부터 종목 줄 때 나는 날짜 얘기 안 해요. 무도도 따니까. 6개월이고 1년이고 내비둬봐. 무조건 따니까. 조금 20-30% 올라가면 팔고 20-30% 올라가면 팔어. 그러고 나서 100% 200% 가면 막 머리를 지지를 내. 그리고 또 종목 달라고 그래. 그럼 또 줘. 그럼 몇십 프로 먹고 또 도망가. 그리고 뒤에 또 가. 더 가. 그래서 내가 전화하지 마. 이 씹새야 막 내가 지랄을 해요. 하나만 줘, 하나 정도 그래. 오늘도 하나만, 오늘은 세 개만 달래. 여기에서 깨졌기 때문에 내가 5천씩 세 개 넣어야 되니까 세 개만 달래. 그래서 오늘 줬어요. 응? 절대 이제는 안 쳐다본대. 100% 이상 갈기 전까지는.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2년 안에만 가면 된다, 이거야. 그래, 그 마인드는 내가 줄게. 너 또 마음 변하지 마.
대신에 조건을 걸죠. 벌으면 너 알아서 챙겨. 그거는 잘 정확하게 해요, 나한테. 30%면 얼마, 너, 먹은 건 얼마 줘요. 근데 나도 약이 오르잖아요. 올라가는 거 뻔히 알면서 지 마음대로 팔았으니까. 근데 아무리 철두철미하고 야무진 사람도요, 이 노하우를 모르면은, 이 주식의 정확한 정답을 모르면은 여러분들도 가까운 지인이 골프 치면서 이거 거래량 있고 이거 20몇만원, 23만원 갑니다. 우리 같이 사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한번 같이. 경미님이 그 정도면 골드방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따라 한다고요. 아니 골드방비가 아까워서 못 오는데니까 이놈. 얼마나 잔머리의 왕인데.